이번에 이제 제가 육지를 담당하고 우리 원인은 이제 바다를 잘 하니까 둘이서 같이 육지와 바다를 합친 좀 멋있는 작품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라이언 리변 코학이 보면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있거든요. 이번 디오라마는 조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전기 배선을 미리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베이스를 덮어서 진행해 나갈 거예요. 세부적으로 이제 굴곡과 만만한 경사도 이런 걸 이제 살려줍니다. 잘 나가. 목공풀로 휴지를 여기다 한 번 더 붙일 거예요. 거친 면을 조금 조금씩 다듬어 가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자르고 붙이시는 것 같은데요?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내 설계도 안에, 머리 안에 설계도가 다 있다고. 석고가루를 개서요, 색가루를 도색을 해서 절벽에 바위를 만드는 거예요. 입히고.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한 파트는 바다보고, 한 파트는 백상보고, 나머지 한 파트는 이제 벙커를 포함한 이 절벽이 있는 콘크리트 건축물이 오래되면 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색깔이 바래지고 그래서 그런 쪽이랑 포인트를 주고 폭탄이 나가 떨어지면 콘크리트 조각 일부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콘크리트는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밝은 색깔이 나올 거예요. 오마 해변에 상륙했던 L15EP라는 그 상륙작이에요. 여기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고 하면은 밑에 이제 녹선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 녹 부분을 미리 칠해두는 거예요. 액상화된 그 고무예요. 여기 이제 위에 회색을 칠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묻힌 부분을 뜯어내면 실제로 이제 페인트가 벗겨진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립을 하고 그리고 도색을 해서 완성을 시킬 겁니다. 지금은 이제 왕국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거를 색깔을 칠하고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갖고 정말 살아있는 병사처럼 만들어야죠.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한 부상병으로 개조를 할 겁니다. 이제 팔다리 위치를 바꿔야죠. 부상을 당하면 아프잖아요. 이제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 다쳐서 군대 가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저 디오라마에는 이 인형이 대략 70명에서 80명 정도.
네, 드디어 이제 병사들이 끝났습니다. 파도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면 파도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요. 정토에다가 솜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까맣게 칠하면 이제 연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LED 이제 기관총의 전멸 효과를 얻어서 정적인 디오라마를 동적인 디오라마로 만들 시도를 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도는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다 하신 거예요? 네. 그 전투의 한 현장에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이번 디오라마는 굉장히 정적인 요소보단 동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시켰어요. 약 1,500명 이상이 이 해변에서 독일군한테 공격을 받아서 죽어갔어요. 피를 흘렸어요. 앞으로도 이제 같이 좋은 작품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